내일장 더욱더 또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라든지 또 전망 함께 좀 들어보겠습니다. 내일장 전망은 요즘 이제 시황을 보면 사실은 지금 3,217포인트로 오늘 이제 3,200을 다시 넘겨서 종가 기준으로 두 번째로 이제 넘긴 날인데 뭐 기존에 3,220을 베끼진 못했지만 내일장도 여전히 별다른 악재 없이 무난하게 좀 진행되는 장이지 않겠나 싶고요. 네. 최근에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워낙 강세를 보여주면서 1,120원대에서 1,113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외국인들이 더 수급이 들어오기 좋은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분 종목별로 이제 개별 이슈로 좀 많이 움직이는데 오늘은 이제 조선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화학 쪽이 좀 강했다라고 하면 뭐 여전히 섹터별로 좀 돌아가면서 좋은 호재들이 있는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나오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종목별 개별 이슈에 따라서 좀 종목들이 움직일 걸로 보고 있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쫓아가시는 매매보다는 조금은 자리를 길목을 지키는 매매가 오히려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2분기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는 어느 정도 다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뭐 일부 이제 중소형주들은 안 나왔지만 뭐 여전히 2분기 실적이 좋아질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찾는 작업을 이제 얼른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. 그 위주의 상승세가 다시 한번 보여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사실 뭐 서학개미분들도 많은 투자를 지금 하고 계신 상황 속에서 또 해외 시장 또 한번 또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내일 코스피는 제가 볼 때는 3,200에서 3,240 정도 밴드에서 움직일 걸로 보이는데 해외 시장도 사실은 별다른 악재가 없는 상태고 그렇죠. 미국은 이제 자본 이득세 관련된 이슈가 여전히 좀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일단락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지금 공화당에서 반대를 할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뭐 최고 세율까지 올라가지는 못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그런 이슈들이 한 번씩 나오면서 시장을 한번 누를 수는 있지만 여전히 특별하게 이제 뭐 나쁜 악재는 없는 상황이고요. 경제지표 호조세 유지도 지금 소폭으로 지금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네. 지표들이 좋게 나오고 있어서 당분간은 뭐 미국 시장도 나쁘진 않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. 걱정인 거는 사실 인도 관련된 확진자가 그렇죠. 많은 건데 네. 인도를 제외하고 나면 전 나머지 국가들은 좀 감소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사실은 좀 크게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는 쪽도 여전히 좀 시각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오늘도 이렇게 시장의 중심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 살펴봤습니다. 후방주의와 초권 이권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